애써 만든 음식들 식기 전에 우리 빨리 먹죠. 네. 이 크림 파스타 먼저. 좋아요. 이 치즈 떡볶이도. 샐러리, 양상추, 파프리카, 전복, 고추장, 바게트빵, 우유, 리코타 치즈, 페타 치즈, 휘핑크림, 생크림. 절대 어울리지 않는 이 모든 것을 섞어 완벽한 합을 만드는 심포, 심포, 심포니. 초딩 입맛 한소진. 달달한 거 좋아하고 치즈 매니아. 로제 소스 좋아하는 거 보면 생크림 매니아. 바다의 산삼을 먹이려면 인스턴트 라면과 버터를 듬뿍 발라서 어필해야겠군. 연우야, 오늘 내 생일 파티 가투 애들 말고 너랑 조용히 보내고 싶어서. 짠! 와인도 사왔다? 아, 어쩌지? 내가 오늘 우리 집에서 한소진 씨하고 같이 저녁 먹기로 했는데. 아, 그럼 차 한 잔만 하고 가야겠다. 아, 미안해, 내가 지금 요리 중인데 거기에만 집중하고 싶어서. 어? 생일 파티는 다음에 하자. 가족 친구들이랑 같이. 괜찮지? 어. 그래, 그럼. 응. 어. 자, 이거 마셔. 응, 잘 마실게. 고마워. 조심히 들어가. 미안해. 어. 마치는 애처로 있더라 보내도 내가 온 별에서 연락이 온지 너무 오래되었지. 아무도 찾지 않고 일도 생기지 않은 것을 바라며 살아오. 내가 어느 날 속삭였지 나도 모르게. 어디야 누나? 오늘 냉면 먹을래? 정탐이 형하고 성민 선배하고 셋이 같이 먹을 건데. 그대의 별에서 연락이 온 지 너무 오래되었지. 어, 야야! 어, 이성아! 아니, 내 목까지 많이 드셔. 난 오늘 연우 씨 집에서 더 맛있는 거 먹고 들어갈 거야. 정훈아? 어, 그래. 야. 뭐래? 한 팀장 나온대? 누나가 못 나오겠대요. 선약이 있어서. 아, 그래? 우리끼리 가자, 그러면. 아, 한 팀장 나오기 싫어서 일부러 핑계대는 거 아니야? 그게 연우 형 집에서 같이 저녁 먹는데요. 둘이. 연우 집에서? 글쎄. 집에서 둘이 밥만 먹는 거 맞니? 우리 연우가 여자를 집에 잘 초대하기는 해. 아니, 호텔도 아닌데 욕실에 일회용품이 또 그렇게 많다. 아휴, 음흉한 자식. 저 오늘은 두 분이서 같이 드세요. 저 안 될 것 같아요. 야, 왜 같이 가? 나 어색하다 말이야. 가. 네. 여기도 저 퍼즐도 다 기억나요? 저거 다시 맞추느라 무척 고생했어요. 아니, 그 기억은 좀 지워주시죠. 그렇게 안 되죠. 우울할 때마다 리마인드 할 건데. 자, 옷은 저 행어에. 네.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음식? 네, 너무 좋아요. 근데 오늘 왜 갑자기 집에서 밥 먹자고 한 거예요? 뭐 꼭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나?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가고 좋은 거 같이 즐기고 효진 씨랑 동질감 만들고 싶어서? 동질감? 갑자기요? 갑자기 아닌데? 이상한데? 애써 만든 음식들 식기 전에 우리 빨리 먹죠. 네. 이 크림 파스타 먼저. 좋아요. 이 치즈 떡볶이도. 엄청 배부르다. 어땠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연우 씨, 저 음식으로 이렇게 행복하긴 처음. 왜 그래요? 어디 불편해요? 아, 제가 사실 유당불내증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우유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가끔 이래요. 근데 시간 지나면 괜찮으니까 걱정 말아요. 진짜 괜찮은 거죠? 그럼요. 제가 커피 한잔 내려줄까요? 네. 커피 향이 좋은데요? 그러게요. 여기까지 느껴지대요. 향 좋다. 자, 커피 향이 너무 좋은데요? 와, 고마워요. 근데 집이 더워요? 추울까 봐 방 온도를 좀 올렸었거든요. 그런가? 고마워요. 아, 그리고 혹시 몰라서 음식이 느끼했을까 봐 커피를 좀 진하게 탔어요. 괜찮죠? 진한 커피 좋아해요. 진한 거. 이거까지 마시면 내일은 못 먹을 것 같은데. 좋네. 그럼 이제 우리 영화 보러 갈까요? 그럴까요? 난 참을 수 있어. 할 수 있어. 조금만 참자. 조금만. 할 수 있어? 한소진? 한소진? 아니야! 안 될 것 같아. 더 큰 실수하면 어떡해. 하지만 효진 씨 괜찮아요? 네. 벌써 들었어요. 절대 급하지 않은 것처럼 집 구경하듯이 자연스럽게. 발끝에 신경 집중. 아직도 더워요? 근데 이걸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뭐야, 이 와중에 설레는 거니 나? 괜찮은데. 이건 너 같은 놈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난데없이 쳐들어왔던 날 스시 젓가락 머리에 꽂은 게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그래서 준비했죠. 일로 와봐요. 이쁘네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오지 말아요, 제발! 이대로 가게 해줘요, 제발! 아, 무슨 일이에요? 아니, 소진 씨! 저 자켓! 자켓!
나 좀 데리러 와줘.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아, 너무 아파. 누나? 목소리 왜 그래? 거기 어디야? 여기 지금 연우 씨 오피스텔 건물 화장실. 정신 차려. 어디야? 어디가 아픈데? 배가 너무 아파. 네, 소진 씨 어떻게 된... 형, 나 지금 통화 오래 못해. 누나 데리고 지금 신병원 응급실로 가고 있으니까 거기로 와. 빨리 참으세요. 아, 너무 아파.